이 줌을 통해서 네. 이렇게 원격으로 저한테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강의를 할수 있게 한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혁신이에요. 토요 전공 실용 영어 2024년도 2학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김정태 교수고요. 글로벌 자율 융합학부 그리고 영어과에 소속이 돼 있고 TESOL 비즈니스 영어학 트랙입니다. 예, TESOL은 영어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Why do we need to learn English? 자, 여러분 요새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네이버 팝하고 동시 통역기 AI 통번역기가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그 챕터 1은 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저 교육학적으로 한 거는 아니니까 예, 아, 저는 이제 그러세요? 방송 기술의 강의를 할때 PD들이 장면을 구성한다면 이제 그 방송은 스위처 믹서 3D 효과 이거에 이제 3D 이펙터 카메라에 들으면 스위처 그 들어온 카메라를 믹싱 거기에 이제 네. 가상 공간의 가상 스튜디오 이게 이제 방송 장비들이 주로 하는 기술 분야거든요. 네. 그 다음에 녹화, 스트리밍,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고 보면 그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라고 정해진 화면, 뭐 10인치든 혹은 컴퓨터 노트북에 뭐 24인치든 그 화면에서 선생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어떤 장면들을 그 필요로 어디 다른 데가 써봐야 연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치에 대한 연구를 보통 이제 교사, 그 교육공학 하신 분들이 장치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효과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장치를 해놓으니까 이거는 교수님들이 할 영역이 자꾸 아닌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연구가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줌을 통해서 네. 이렇게 원격으로 저한테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강의를 할수 있게 한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혁신이에요. 그렇죠. 예.